안녕하세요. 밝은 내일을 위한 마인드 교양지, 투모로우를 리뷰하는 스토리텔러 주랑입니다. 마인드 교육을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통해 잔잔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망례 할머니라 아시나요? 박망례 할머니는 13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입니다. 저는 박망례 할머니가 유명한 건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는 몰랐었는데요. 투머로우 1월호에 나온 인터뷰를 읽고 감동을 받아서 할머니의 자서전까지 사서 다 읽었습니다. 책 제목은 박망례, 이대로 죽을 수 없다인데요.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보다 손녀 김유라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유라 씨는 방송연예과에 입학했지만 연예인이 될 깜냥이 안 된다고 생각해 빠르게 욕심을 접고 졸업 후한 회사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서 치매 위험 판정을 받은 날, 유라 씨의 나이는 27이었습니다. 치매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판단이 들 때, 우울과 시련이 나를 잠식하면서 뇌세포가 하나둘 손상되는 마음의 병입니다. 유라 씨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삶이란 매일 내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 그 의미가 다했다고 생각이 들 땐, 눈을 뜨고 있어도 삶이 끝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걸. 할머니의 삶에 의미를 찾게 하자. 그게 뭐든. 그래서 할머니랑 호주로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웠지만 회사에서 휴가를 주지 않았고 결국 퇴사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인생을 포기했을 때 손녀는 여행을 가자고 했고 두 사람은 그렇게 호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어떤 삶이 펼쳐졌을까요? 유라 씨는 할머니와 여행을 영상으로 담아왔고, 할머니가 보기 쉽도록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서 가족들과 공유했습니다. 하루는 할머니가 치과에 간다고 해서 메이크업 하는 모습을 찍어 올렸는데, 대박이 터졌습니다. 채널의 구독자 수는 18명이었는데, 조회수가 하루 만에 100만을 찍었고, 구독자 수는 이틀 만에 18만 명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나이 71살, 새로운 직업인 유튜버란 이름으로 새 삶을 살수 있다면 박망례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선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유튜버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투머로우 1월호의 인터뷰에서 김유라 씨는 할머니를 통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영감을 많이 받는다고 말합니다. 퇴사 후 할머니의 행복을 위해 살면서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할머니의 모습 그대로를 영상에 담아내는 유라 씨의 성장 이야기는 저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인생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사는 인생이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투머로우 1월호에는 역경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서 인생의 변화가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공통점은 마음이 삶의 끝자락에 서보았다는 것, 그리고 유라 씨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주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행복을 위해 함께 유튜브를 하는 손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따뜻한 밥한끼 먹으며 대화 나누기에 좋은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